네, 11시가 약속된 11시가 조금 넘었기 때문에 곧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아차 내부고발 해고 노동자 방미 9년 투쟁 기자회견을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환성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의 주체는 기아차 내부고발 해고 노동자 방미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민생경제연구소, 전국철거민연합, 노동당, 다른 세상을 향한 연대,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정의당,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인 관계로 민중의례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곧바로 기자회견 첫 번째 여름 발언으로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님의 힘찬 연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다는 인사를 하기에도 안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9년째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한 노동자의 이 절절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면 9년이면 36번의 계절이 바뀝니다. 우리는 한 번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 재벌은 이 나약하고 정말 길거리에서 내팽개 쳐져 있는 해고노동자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내부 엔진 결함으로 결국 그 내부 고발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미국 교통당국에 의해서 엔진 결함이 밝혀지고 그것을 고발한 사람이 250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고 결국 그것은 현대자동차가 벌금으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방미 동지 내부고발 문제 원칙 복직을 위해서 미국 원정을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는 그 규모에 맞지 않게 우리 사회적 경제적 그 역할에 맞지 않게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짓밟아왔습니다. 그야말로 현대 문명사회에서 너의 봉건사회 그 체제보다 더 악랄한 방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자들을 분할 지배하고 급기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끊는 그런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을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노동자들의 노동 존중은 그냥 최소한의 집회 자유조차도 이렇게 짓밟히는 이 길거리에 이 육중한 화분 이 전부 불법 적치물 아닙니까? 구청과 경찰 이거 도대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이 전렬 아주 치졸한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해서 재벌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1인 시위 집회 농성 기자회견을 일거수 일투족 이렇게 감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민주정부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적인 권력이고 돈 가진 자들을 경비하는 경비원이고 거기에 빌부터 먹고 사는 추악한 자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 재벌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박미동지가 끝까지 투쟁할 것이기 때문에 또 연대하는 동지들이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박미동지의 원직복직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현대재벌이 아무리 현대자동차 재벌이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기업으로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이 한만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 한 결코 세계 기업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님께서 얼마나 현대 자본이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현 정부가 이런 재벌의 무자비한 행태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분명히 규탄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미 동지는 부산 단감 대리점에서 기아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년 4월에 대리점 내 불법 영업을 내부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당 판매를 보면 신고하라던 회사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부 고발하고 신고를 한 지 한 달 만에 바로 부당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구호는 맨 마지막 구호를 세 번 외치고 투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고발 정당하다. 사과하고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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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정의선은 사과하고 박미선은 박미를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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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그러면 두 번째 기자회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기독교 사회 선교 연대 회의 김일용 목사님의 연대 발언을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 동지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신 연대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사회 선교 연대회의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성문박교회 김일용 목사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사회적인 시각뿐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시각에서도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연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읽는 성경 그 잠언 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곱 가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만한 눈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세 번째는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흉계를 꾸미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쁜 일을 하는데 재빠르게 달려가는 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짓 증언이고 일곱 번째는 이간질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읽다 보면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하는 현대 기아 자동차,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 그리고 또 시민에게 복무한다고 하는 구청, 이 모든 것들이 노동자 박미희를 대하는 방식이 이와 같이 비열하다는 것을 성경이 마치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회사는 노동자 박미희를 거만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노동자 박미희는 부당하게 해고되어서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이미 농성을 시작한 지 9년이 넘었지만 회사는 마치 노동자 박미희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철저하게 무시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그리고 회사가 노동자를 이와 같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거만한 눈이며 거만한 태도입니다. 둘째, 회사는 노동자 박미희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노동자 박미희는 회사에서 금지하는 부당행위가 이루어지는 정황을 회사에 고발했습니다. 이 일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사로부터 요구되었던 정당한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이 일은 회사로부터 오히려 상을 받을 일이었지만 노동자 박미희는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정도 경영, 정도 판매를 내세우면서 이러한 회사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의 부당 거래를 고발한 박미희를 해고한 것은 회사가 표방하고 있는 정도 경영도 아니고 정도 판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분이 모두 거짓과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거짓이며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세 번째, 회사는 자동차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질서를 규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대리점에서 올라오는 이익에만 관심을 가질 뿐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들끼리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무고한 노동자들의 피 흘리는 희생을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구청은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노동자 박미희의 농성장을 철거했고 농성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가 선언된 이후에도 농성장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서 노동자 박미희는 농성장조차 꾸리지 못하고 이 혹한이 다가오는 계절에 찬바람을 맨몸으로 맞으며 매일 떨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청의 행정처분은 노동자 박미희를 몰아내기 위한 강계이거나 흉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흉계를 꾸미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국회와 구청과 함께 경찰 역시 대기업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는 힘없는 한 명의 노동자를 진압하는 데는 추상과 같은 위험을 보이고 전광석화와 같은 신속한 집행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농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한없이 무능하고 한없이 게으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초엘리트 기업 현대자동차, 스스로 자부하는 현대자동차 기업 이 회사에 요구합니다. 회사의 정도 경영, 정도 판매 방침에 따라서 부당 판매를 고발한 노동자 박미희에 대한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9년간의 해고 기간에 그녀가 입었던 모든 물적인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적법하게 배상하기 바랍니다. 또한 서초구청 또한 경찰에게도 요구합니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농성하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노동자 박미희의 농성장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물품 또한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서초구청과 경찰은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오히려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이자 정당한 노동자인 박미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공복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공무원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일용 목사님께서 지금 현대 기아차의 행태가 얼마나 성경 말씀과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나는지 아주 조목조목 꼼꼼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소개를 누락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조중동 폐간 시민실천단 동지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시일반 반목자 동지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연대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원구 목사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인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는 철저하게 가진 자들 재벌 현대 기아차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바로 이 노동자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발언으로 하상수 전 기아차 노조 원장님의 기자회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10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동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가끔씩 오지만 기아자동차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만 할 뿐입니다. 기아자동차의 대리점 제도는 박미동지가 근무하다 해고된 대리점 제도는 199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판매 노동자들이 퇴직하고 나면 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퇴직 이후에 생활과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98년 IMF 이후에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하면서 이 판매 대리점 제도가 오히려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제도로 확립되어집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제도들을 더욱더 노골화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쟁을 시키면서 급기야 2011년도가 되면서 판매 질서의 문란 행위가 회사의 존립의 위기까지 아니 판매 문제 근본 문제를 뒤흔드는 문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그 당시에 오죽하면 판매 문제와 관련해서 부당 판매 근절 행위와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회사 측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합의를 했던 것이 정도 판매 교육과 미스터리 쇼핑 그리고 신고 포상제 활성화입니다. 신고 포상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정도 판매 지역 감사 제도를 두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박미동지가 이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해놓고 당연히 기아자동차는 포상을 해야 할 이를 박미동지는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열하게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역 대리점에 연락을 해서 해고를 하게끔 만든 이런 비열한 기아 자동차입니다. 물론 기아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좋았던 부끄러운 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관심을 갖지만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어떤 노동조합에 속했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는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해결해야 합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부당노동행위가 미스터리 쇼핑에 의해서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 판매 노동자들도 24% 이상이 미스터리 쇼핑에서 감사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리는 노동자들은 38%가 감사에 걸렸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대리점 노동자들이
판매수당 아니면 기본급조차도 없는 판매수당으로 생계를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화설 뿐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도에 잘못이 있습니다. 대리점 제도를 운영하는 사측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개선에 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미 동지는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도를 폐기하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당차 내는 여러 행태의 해고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있는가 하면 비정규직 해고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화성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다 15년 만에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그냥 소송이나 넣어보자 라고 했는데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측이 진행해왔던 이 탄압의 수단은 일시적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노동자들의 희망을 막기 위한 수단이 불과합니다. 박미동님 문제, 포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진 많은 불을 가진 권력과 자본의 현대자본의 힘을 빌려서 그 힘과 함께하는 서초구청과 경찰, 박미동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체를 세워주고 중재하는 주체를 서는 것이 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시위한다고 탄압하고 현대그룹의 사주를 받았다고 해서 싹쓸이 시물품을 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 중재로 나서는 것이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촉구하고 더 이상의 해고노동자 방류에 대해서 더 이상 탄압 없는 그러한 행위들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미동지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부터 작은 힘을 모아겠습니다. 그리고 금속노조는 올해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지부도 세부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금속노조 선거 후보들에게 그리고 기아차 지부 후보들에게 이 문제 해결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박미동지 투쟁 성리하도록 함께 힘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감사합니다. 화상수 전 기아차 노조 정규직 노조 원장님께서 이렇게 노동자들의 연대를 보여주고 현장에서 박미동지의 연대를 위해서 열심히 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청, 서초경찰서는 코로나를 핑계로 집회 물품을 탈취하고 농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하고 그렇게 탈취해간 집회 물품들을 모두 소각 파쇄해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 기자회견장 뒤에서 하고 있는 알박기 집회를 보십시오. 이런 알박기 집회를 서초경찰서, 서초구청이 바로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박기 집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법 집회 아웃. 그리고 정당한 집회를 보장하고 집시법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바로 정당한 집회의 권리를 가로막고 그리고 이런 불법 알박기 집회를 하고 있는 장본인들이 이런 구호를 들고 서 있습니다. 현대자본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에 자기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박기 집회에 참가한 현대 직원분들도 아마 속으로 괴로운 마음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피 같은 시간을 이런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박미희 동지가 복직하고 정의선은 사과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당장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내부고발자 해고한 현대자본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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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진정한 사과, 원직 복직, 정의선이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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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다음 기자회견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김민수 전철현 개포동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 총수 정의선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았습니다. 4년 동안 4만 6천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떠들었습니다. 이 뒤에서 정의선 하나를 위해서 오로지 존재하는 이 청년들, 그들도 노동자라고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4시간을 정의선 하나를 위해서 온 것을 바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에게도 영혼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너무도 뼈저리게 저 뒷자리에 피켓을 들고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도 우리의 아들이라 생각하면 너무도 불쌍합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24시간 추운 겨울에도 얇은 운동화를 신고 서 있는 전애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곳의 박미희 동지가 기아차를 상대로 투쟁할 때 저는 강남구에서 투쟁하다가 강남구청이 집회를 전면 금지하며 현대건설의 모기업인 현대차 앞에 와서 투쟁을 했던 자입니다. 이곳에 투쟁을 하면서 우리의 집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깡그리 말살된 경찰과 구청들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내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본에 빌붙어서 사는 공권력, 구청을 보면서 저는 내 투쟁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깡그리 빗발패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도시빈민들, 정말 이곳에 특히 박미 내부고발자를 보면서 이들 정의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감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그 더러운 입으로 되뇌이고 있는 것인지 저는 먼저 오늘 따지고 싶습니다. 함께 투쟁을 하면서 이곳은 알박기 집회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경비법은 어느새 서초경찰서에 의해서 집회로 둔갑이 되었습니다. 집시법이라는 것을 아무데나 적용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서초경찰서는 편한 대로 그들 편에 서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경찰들의 행태를 보았습니다. 박미동지와 함께 한남동 정의선 집에 가서 우리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곳의 정의선 집 앞에는 성역이라 감히 한 발짝도 디밀지 못하게 용산경찰서 정복가들이 10명 정도가 새벽마다 나와서 지킵니다. 우리 투명을 막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행태는 정말 꼴불견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차를 대지도 못하게 하고 현수막은 감히 설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에다가 현수막을 자석으로 붙이고 그저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이야기를 그저 그 현수막 한 줄에 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우리 집시법, 우리 집회용품, 물품에 보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우리 집회물품 신고를 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정의선의 명령인지 모르지만, 아니 정의선의 명령일 것입니다. 이곳에 현수막을 걸면 뒤에 서 있는 저 용역들을 시켜서 와서 갈라치고 찍고 발로 밟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현대자동차 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동지 여러분, 지나다니시는 시민 여러분, 이 현대차번은 왜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나 아니면 공권력이나 이들 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까? 당신들도 사회적 약자 측에 속하는 공무원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가지지 못한 자의 아픔을, 애환을 정말 제대로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방미의 천막을 코로나 4단계라는 이유로 철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아니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는 정말 너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나 강제 철거는, 강제 집행은 일출 후 일몰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천막을 철거하라는 개고장도 단 1회에 걸쳐서 보내놓고 12시 1분, 그것도 그 날짜가 지난 밤 12시 1분에 철거했다는 사실 앞에 이것은 경찰과 구청과 정의선이 짜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들의 잘못된 것, 내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잘못된 제도와 법에 항거하는 투쟁으로 끝까지 맞장서서 우리 박미 동지가 투쟁하는 그날까지, 저 화물이 치워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네, 김민수 전철연 개포동 원장님의 힘찬 투쟁과 연대의 발언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의선은, 현대자본은 청년 일자리를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있는 노동자도, 정당한 내부 고발을 한 노동자도 해고하는 마당에 무슨 일자리를 늘린다는 말입니까? 현대자본이 바로 어제 죽은 독재자 전두환 시절에 어떻게 독재정부와 유착해서 몸통을 키워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통을 키우고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고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이런 부조리한 행태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대자본이고 정의선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부당해고 철회하고 지금 당장 원직복직 투쟁. 그리고 정의선은 박미희 동지에게 무려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얼마나 부당한 탄압입니까?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2억 손배소 웬 말이냐? 정의선을 규탄한다 투쟁. 네, 이제 기자회견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집회의 주인공, 오늘 기자회견의 주인공, 바로 2013년부터 무려 9년 동안이나 지금 9번째 이 차디찬 겨울을 길거리에서 맞고 있는, 그리고 다섯 식구의 가장으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박미희 동지의, 박미희 지하차 판매 해고 노동자 동지의 힘찬 투쟁 발언을 동지들의 열렬한 박수와 함께 부탁드려야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동지들께서 와주셔서
이 자리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기자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가겠다고 했는데 위에서 못 가게 막아서 자기가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참 이해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너무 많은 부분들이 언론 적폐를 없애고 싶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적용시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본 때문입니다. 언론이 돈의 축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3년도에 내부 고발로 해고되어서 10월부터 여기에 나와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열심히 일했던 기아자동차라는 곳이 저를 괴롭혀서 이미 해고된 자를 괴롭혀서 쫓아내려는 그런 것밖에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끝까지 해야 된다. 이 잘못된 내가 열심히 일했던 기아자동차 그곳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해결했다면 저는 9년째 양재동에서 차디찬 겨울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급기야 이제는 저희 농성장을 경찰, 구청과 함께 농성장을 철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을 내세워 철거를 했지만 왜 철거를 했는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알박기 집회가 성행하는 현대 기아자동차 앞 대한민국의 알박기 집회하는 곳은 정의선이 집 앞과 현대자동차 앞입니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정작 집회해야 될 사람은 밀어내고 말도 안 되는 문구를 내세워서 알박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민주사회입니까? 여기가 진정한 민주사회라면 적폐 공무원들은 바로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투쟁하면서 누누이 봤지만 잘못된 것이 이기는 그런 형태들을 여기서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사회가 바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현대자동차 앞에 인도에는 수없이 많은 화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지나가는 인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300m를 거의 다 막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후문 쪽 그쪽에 있는 화분들은 거의 손도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꽃을 심으면 조금만 지나면 햇빛을 받지 못해 다시 들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화분들이 여기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자라서 저희 집회장에다가 화분으로 막아서 구청에서는 화분을 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형태입니까? 자본가 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해고자 그것도 내부 고발자를 집회를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 또 기아자동차 정말 나쁩니다. 김강호 씨가 내부 고발을 하고 고소고발에 시달렸던 것처럼 현대기아자동차는 내부 고발자에게조차도 그것이 수순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요. 글로벌 기업이면 글로벌 기업답게 해야 글로벌 기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형태는 버려도 정말 개도 먹지 않을 정도 썩고 썩어 있는 기업입니다. 뒤에서 알밖에 하는 젊은 청년들 그들도 생각이 있으니 이 사실을 머릿속에 분명히 알 겁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아마 저들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세상과 싸워나가는 동지들입니다. 저도 동지들과 함께 열심히 싸워서 저들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목숨이 주어지는 한 끝까지 이 잘못된 자본가 잘못된 공무원과 저들 향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는 아약하지만 동지들이 있을 때 힘이 나고 뭉쳐야 함께 이 잘못된 기업 사회를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동지들 그때까지 힘차게 같이 투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오늘 멀리서 달려와 주신 동지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박미희 동지에게 뜨거운 연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려 9년 동안 이 길거리에서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갖 어려움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고 길거리에서 미세먼지와 매연을 다 마시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 오셨습니다. 어제 전두환이 죽었지만 누구도 감히 전두환을 공개적으로 추모하고 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0년 광주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도청을 끝까지 지켰던 그 시민들의 정신이 결국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박미희 동지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함으로써 이미 현대 자본과 정의선은 이미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로서 그동안 박미희 동지와 함께 끝까지 함께 열심히 연대해 오신 김태인 동지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을 준비할 때까지 잠시 구호를 하나 외치겠습니다. 정의선은 사과하고 박미희를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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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그러면 이어서 김태인 동지가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보여요? 네, 보여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전에 이제 민주노총 민주 1번 연맹 전국 사회 서비스 1번 노동조합 총무부장을 맡았던 김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품지 전략팀에서 일하던 김광호 씨는 2016년 현대 기아차의 엔진 결함을 내부 고발했다가 외면당하자 미국 교통부에 알려 285억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현대 기아차는 향후 엔진 결함을 막아 소비자의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회사에도 큰 이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내부 고발자는 김광호 씨만이 아닙니다. 2013년 내부 고발 이후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지 9년째 원직 복지를 요구하며 투쟁 중인 기아차 판매 노동자 박미희 님이 계십니다. 불법 판매를 신고하던 회사의 방침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 부당하게 해고를 자행했습니다. 노동을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 박미희는 멀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원직 복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재벌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2억 원에 달하는 영업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의 치졸한 작태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의 상대로 한 박미희님의 투쟁은 구청과 경찰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서초구청은 코로나 4단계를 빌미로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뒤 대형 화분을 설치하여 집회 농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물도 반납해주지 않고 화분도 치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현대차의 알박기 집회자들을 1순위라 주장하며 2018년 박미희님이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여 받은 결정 권고조차 무시하며 집회를 막고 있습니다. 현대차 본사 앞은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판결을 확보한 집회 장소임에도 공권력은 재벌 편에 들어 노동자들의 집회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는 현대자동차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략해 헌법과 지시법을 보장한 집회의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직권남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기관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일선 행정기관의 불편부당한 행위를 근절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현대차 자동차 재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미인님은 더 이상 거리에 헤매지 않고 자신의 일터로 90세 병든 노모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재벌은 근로기업으로답게 내부고발 해고자 박미인님을 즉각 원가복직 시켜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미인님의 원직 복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연대와 투자에 나가십니다. 2021년 11월 수요일 기아차 내부고발자 박미공대 참가자 1동. 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지적했듯이 현대기아차의 중대 결함을 내부 고발한 김광호 씨는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엄청난 액수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미희 동지에게 현대자본과 정의선은 왜 이렇게 이중잣대를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내부고발자 해고한 현대자본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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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정의선은 사과하고 박미희를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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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여성 노동자의 이런 포기하지 않는 꿋꿋한 투쟁을 끝까지 관심과 응원과 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모든 동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